팝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루루가 추천하는 베스트 아이템 4가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캔들 향수, 캔들 바디워시, 바디크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루루가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요, 크리스마스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향수입니다. 바로 루루가 직접 구매해서 또 사기도 했던 브랜드인데요, 12월에 출시된 신제품으로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브랜드 메모고요, 여기 너무 고급스럽죠? 역시 메모는 디자인부터가 남달라. 일단 골드, 루루가 좋아하는 골드 로즈 파리스 로즈 퍼퓸입니다. 메모 파리스에서 또 협찬을 해주셨고요. 이 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로즈, 장미의 아름다운 향일 것 같아요.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출시된 향이라고 하니까 너무 설레네요. 너무 좋다, 향. 엄마 느껴지세요? 거기까지 냄새 나죠? 은은한 장미향인데, 정말 은은한데 굉장히 달달한 캔디향도 나요. 그래서 굉장히 달달한 향기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로즈 파리스 로즈 향수입니다. 루루 루피디 루 작가가 추천하는 두 번째 제품은요, 바로 라브리켓의 캔들입니다. 미니 캔들이에요. 짜자잔. 넘버 153번 타박 향입니다. 굉장히 우유사탕 같은 향이 나요. 근데 거기서 약간 요거트 향 같은 향이 나요. 이 향은 남녀노소 다 구분되지 않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향수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153번 타박입니다. 이번에는 넘버 151 그레이프 프루트 향입니다. 그레이프 프루트. 정말 자몽향 중에서도 되게 톡 쏘는 향이 많잖아요, 시트러스 계열이다 보니까. 근데 이 그레이프 프루트 향은 굉장히 자몽향이 나는데도 되게 밀키하면서 부드러워요. 그래서 굉장히 은은한 향이 나면서 향을 피워놓으면 방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향기가 될 것 같아요. 루루 강력 추천. 자, 세 번째 캔들 넘버 152 코리앤더 향입니다. 코리앤더. 이 향은 굉장히 계피향처럼 뭔가 되게 시원한 허브향이 나요. 민트향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향이 독특합니다. 정말 독특해요. 그래서 되게 니치 향수 좋아하시고 시원한 허브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향초예요. 마지막 라브르켓의 네 번째 향초 캔들, 미니 캔들 넘버 149번입니다. 블랙 오크 향. 처음 향을 맡자마자 굉장히 스모키한 향이 나요. 약간 흰오케향 같기도 하면서 스모키한 이 향 때문에 되게 중성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따뜻한 난로에서 나는 향 있잖아요. 이런 나무 같은 장작 같은 거 때울 때 나는 향 같은데 비슷한 향이 나는데 되게 기분 좋은 향이에요. 뭔가 내 온도까지 싹 올라가는 느낌이랄까? 되게 따뜻해지는 향기 같습니다. 총 이렇게 라브르켓의 4가지 미니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루피디 루작가가 추천하는 세 번째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요, 바이레도의 버닝 로즈입니다. 짜자잔. 정말 손바닥에 탁 감기는, 착 감기는 크기의 캔들이에요. 좀 전에는 미니 캔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홈파티에 더 어울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캔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바이레도 캔들은 처음이라서 정말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같은 로즈 향인데도 바이레도만의 그 특유의 향이 나요. 일단 처음 향은 굉장히 스모키한데 로즈 향이 부드러운 로즈 향이 감기면서 그리고 싱그러운 꽃향기도 나면서 되게 기분 좋아지는 향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남성분들, 여성분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에게 선물하실 수 있는 좋은 선물일 것 같습니다. 오늘 루피디 루 작가 루 패밀리의 홈파티에도 이 버닝 로즈 바이레도 캔들이 아마 주요 메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루피디 루 작가가 추천할 베스트 아이템 마지막 4입니다. 넘버 4, 바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제품인데요. 특히나 이 화이트 케이스가 정말 고급스러운 제품인데요. 저는 일단 바디워시와 바디크림을 준비해봤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피부관리, 바디케어까지 정말 많이 꼼꼼히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디워시와 바디크림을 선물로 드리기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일단 산타마리아 노벨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아 향으로 골라봤는데요. 제가 이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 같기도 하고 되게 달콤한 꽃향기 같기도 하고 너무 부드러운 향기가 나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아시는 프리지아 향 아시죠? 바로 그 향입니다. 그 향이 바디로션과 바디워시로 나왔습니다. 가족 지인분들 정말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지인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선물 하시기 참 좋은 향이 아닐까 싶어요. 여성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룸파비 구독자 여러분, 루피디 루 작가와 함께 12월 23일, 24일, 25일, 26일 마지막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인사드리는 루피디 루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12월 다음에 만나요. 안녕.